안녕하세요. 윈디문입니다. 오늘은 길거리 음식에 대한 순위를 들고 왔습니다. 페놀라우에서 14세 이상 44,4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인데요. 분식집 메뉴가 아닌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기준 통계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좋아하는 간식도 순위에 포함되어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9위는 고구마 스틱입니다. 고구마를 얇고 길게 썬 후에 기름에 튀긴 간식인데요. 딱딱하게 튀긴 것이 많아서 생각 없이 먹다 보면 입천장이 망신창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8위는 뻥튀기입니다. 곡물을 고운 고압의 용기 속에 튀겨서 만든 간식거리로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고 손이 가는 탓에 많이 먹으면 말짱도로 무기니 조심하세요. 7위는 솜사탕입니다. 설탕에 열흘간 녹인 후 작은 구멍으로 밀어내면 실처럼 풀어지는데 그걸 솜처럼 돌돌 말아서 뭉쳐먹는 간식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1904년 세인트 루이스 엑스포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하네요. 6위는 델리만지입니다. 호두 과자와 비슷한 냄새가 나지만 소개퍼 대신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있죠. 길거리 음식이라지만 실제는 노점 아닌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위는 오징어와 통감자입니다. 이 두 메뉴는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많은데요. 오징어는 마른 오징어보다 반건조 오징어가 훨씬 인기가 높습니다. 4위는 군밤과 군고구마입니다. 순위에 나온 길거리 음식 중 국내에선 가장 오래되었지만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길거리 음식입니다. 다만 군고구마의 경우 밤고구마냐 호박고구마냐는 개인마다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이죠. 3위는 와플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팬에 부어 구운 과자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부터 만들어졌다고 할 정도로 오래된 음식입니다. 와플의 바삭한 과자는 시럽이나 크림과의 궁합이 좋아서 한국에도 소개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죠. 2위는 회오리 감자입니다. 감자를 회오리 모양으로 얇게 깎아 꼬치에 꽂아 튀긴 것으로 케첩, 머스타드, 바베큐 분말 등 소스를 뿌려 먹는 간식입니다. 그리고 길거리 음식 중에서도 독특하게 한국에서 제작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외국에도 많이 수출되어 종종 볼 수 있죠. 대망의 1위는 핫도그입니다. 한국의 핫도그의 정확한 명칭은 콘도그라고 합니다. 원래 핫도그는 빵 안에 소시지를 넣고 케첩이나 머스타드 소스 등을 뿌려 먹는 음식을 뜻하는데요. 한국에서 핫도그라고 하면 막대기에 소시지를 꽂고 밀가루와 옥수수 전분 반죽을 둘러서 튀겨낸 음식을 뜻합니다. 요즘은 반죽에 감자 튀김을 붙이기도 하는 등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길거리 음식 인기 순위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제 입맛이 특이한 걸까요? 최애 음식인 버터 옥수수와 타코야끼가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